오늘은 하늘 위로 구름만 다소 지날 뿐 쾌청한 가을 날씨가 나타나겠는데요. 아침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던 어제보다는 높게 출발하고 있지만 오늘도 내륙은 여전히 10도 아래로 떨어지며 쌀쌀합니다. 낮이 되면 20도를 웃돌며 포근해서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넘게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산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이 불겠는데요.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1도에서 7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진주가 23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포근하겠습니다. 경남 중부 지역의 한낮 기온은 모두 24도 보이며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부산이 24도, 김해와 양산은 25도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남해 먼 해상에서 최고 3.5m로 매우 거세게 일겠고요. 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오후부터 차츰 흐려지다가 휴일부터 월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 급변풍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항공편 지연 가능성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